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 보도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도산과의 편지에서 군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재정이라고 했습니다. 간도에서 군대를 양성하던 석주도 돈만 있으면 무기를 구할 수 있다며 군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아쉬워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도 국내의 요원을 침투시키고 자금 모집에 나섰지만 김연한, 안상길 선생 등은 일제경찰에 체포돼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앵커 리포터로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 명의로 발행한 독립공채입니다. 서로군정서 의용대 재무부 발행 영수증, 하와이 국민회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자유공채금 영수증, 이 공채와 영수증은 모두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됐습니다. 안동 출신 김연한 선생은 1920년 상주에서 이란 애국금 납입 통지서와 영수증을 옷 속에 지니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내무부 소속 심산 김창숙으로부터 독립자금 모집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잠입했습니다. 일제 법원의 판결문에는 김연한이 대구와 상주 등지에서 지역 유지들을 만나 독립자금을 요구했다고 서술돼 있고 이 사건으로 김연한 선생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나라 안과 연계하기 위해 연통제와 교통국, 지방선전부 등을 뒀으며 특히 교통국은 국내와의 통신연락기구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임시정부 자금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20년에는 독립전쟁의 원년이라고 해서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 조직을 전부 임시정부에 통합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독립운동 조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한 조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지역들이 전부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는 그리고 성취업을 거두는 큰 바탕이거든요. 김연한 선생의 자금 모집 사건에 연루된 성주 김창숙, 영양 이윤형 권태일, 예천 조회재, 안동 김병아 등은 경북인으로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출신 지역에 임정 요원을 침투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라든가 각계 그 여러 그 단체와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이제 펼치는데요. 이 김연한은 그 성주에 심산 김창숙 등 경북 사람들의 인맥을 활용해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구서 곡물상을 경영하던 안동 와룡 안상길 선생은 1919년 8월 직접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의 경북교통부장직을 맡았습니다. 선생은 귀국해서 이준태, 김재봉 등과 함께 임시정부 자금 지원 활동을 벌이다 체포되는 등 경북인들은 상해 교통부와 연계해 독립자금 모집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앵커 리포터였습니다.